여러분은 쌈디 한가요? 쌈디 시작. 야, 밥 먹으면 안 되나? 영화 보여줘. 네, 밥 먹고 왔다. 아, 싫다고. 저 떡볶이집 맛있는 거 있는데 한 번 더 가면 안 되나? 아, 싫다 안 하나, 이 가시나. 아, 진짜. 그렇게 성질이 들어오니까 이마가 그래 뻑. 아유. 반장. 달려! 쓸 수 있게 됐네! 안녕하세요! 잘 있었나? 잘 있었나? 네! 그래. 어, 밥 먹나? 안 먹었어. 안 먹었어. 네. 그럼 뭐 배고프나? 아니요. 수업 할까? 네. 뭐 가르쳐 줄 거? 선생님! 어? 저 고민 있어요. 뭔데? 어, 저는 안 졸린데 네. 엄마 아빠가 맨날 먼저 자래요. 그리고 안 졸리려는데도 운동하는 거예요? 어? 운동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 비슷하지. 세 바퀴로 시간도 바꿔야 돼, 이러면. 엄마네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고. 다이어트 같은 거. 그러면 아, 아버지, 응. 저도 운동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그건 한국에서 있을 수가 없어. 선생님, 아이는 어떻게 생겨요? 엄마, 아빠가 문을 잠그고 들어가. 네. 그럼 생기는 거야. 아,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첫사랑. 내가 알면 안 된다 이거. 좀 약간 야한 거야. 선생님들이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제가 아래 사람들하고 있으면 좀 재밌구나. 첫사랑은 내가 고3 때 해봤어. 그럼 그분하고 키스했어요? 키스했지. 키스도 했고 다이어트도 할 뻔했다. 내가 저 우리 쌈디 군이 한번 또. 엄마. 아, 나 폰 바꿨어. 그래, 지금 이 번호 읽어봐. 뭐가 중요한데 엄마 이게. 아니 번호를 읽어봐 그래. 아, 번호 읽으라고요. 말 엄마 좀 잘 안 들려 이게 세폰이라 잘 안 들린다. 아니 세폰이라 잘 안 들린단 말이고 이 전화번호가 저거 공용역이가 이가. 그래 엄마 이거 새로 번호 바꿨다고. 쓸데없는 전화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바꿨어 폰을. 레이디시. 내일 하시는 거. 엄마한테 나는 어떤 아들 어떤 아들이야? 아, 내가 엄마한테 잘하잖아. 잘하잖아. 나 네가 지금까지 잘했나? 안 잘했지? 뭐 안 잘해? 나 네가 잘했단 말이고 이럴 수가. 나 엄마한테 뭐야? 나는 엄마한테 뭐야? 네 엄마한테 뭐 잘한 게 뭐 있나 지금까지? 네가 자리를 얻겠었나? 아들한테 사줬나? 네 뭐 해줬나? 아따 까도는 거야. 역시 쉬운 엄마 아니구만. 아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GS. 아 왜? 나 지금 라디오 스타 촬영하고 있어. 어 알아. 뭐 촬영 잘하고 있어. 어 레이디 제인. 안녕하세요. 방송 중이야. 아 지금 방송 중이에요? 방송 중에 지금. 진짜 평범한 일상이 돼 봤다. 구랑이 지금. 어 이 여자 왜 이렇게 부지래? 너한테 전화하라고. 왜? 놀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너 분량 좀 나왔니? 어 많이 챙기네. 야, 덕분에. 제인이가. 야 레이디 제인 마이크 왔다? 분량 뭐 신경 쓸 줄 알고? 아니 그러니까 녹화 잘하고 있냐고. 녹화 괜찮게 하고 있어. 지금 내 위주로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그래, 다행이네. 아 제인! 있잖아. 잠시만. 어. 제인! 네? 전 남친이 이렇게 활약하니까 어때요? 아 기분 좋죠. 잘 돼야 되는데. 아 전 남친 얼마 전에 사장 된 거 알죠? 아 그럼요. 지분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니 영이 아니 지분이 없어? 이제 생기겠지. 아니 열심히 하면 생기겠지. 열심히 하려고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거기 진호 오빠도 좀 챙겨줘. 아 열심히. 진호는 되게 잘하고 있어 지금. 있어. 아 그래? 레이디 제인 씨. 왜 너 딴 남자 챙겨? 내가 보기엔 뭐 있어. 아니 왜 딴 남자 챙기냐고. 어, 지금 질투하는 거야? 나도 딴 남자지. 뭘 또 쿨하지 못하게. 완전 쿨해. 뭐 하는 겨? 아이고야 우리 아들이야. 아이고. 어
오늘 왜 얼굴이 조금 낫나? 더 여린 것 같나? 응? 응? 뭐 잠옷은 뭐 이 포로물이 항상 이런 걸 입지. 잠옷이 불난불난거리에서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거? 기승 니 그거 좋아하잖아. 호박 전 좋아하지? 응? 지금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걸 때리라고? 응? 그럼 뭐야 지금? 아니, 일단 그 삼계탕, 삼계탕 끓여가지고. 네 들어오는 입구에 그 그림도 지금 하나가 그래. 해놨대. 근데 뭐 그림을 그런 거 해놨나, 풍경 따위고. 근데 뭐 그림을 그런 거 해놨나, 풍경 따위고. 뭔 그림은 어? 그래, 뭐라 할 줄 알았다, 풍경 아닌 그림. 아니, 그거는 뭐 아들 따위고. 응? 아, 아버님 눈빛이 불안해 보이시네. 지한테 맞는 거지. 지한테 맞는 거지. 아버지가 또 흔들어 주시네. 그래. 근데 기수가 이런 거 식탁이 뭐라? 무슨 식탁을 이런 식탁을 샀노? 뭐라? 무슨 식탁을 이런 식탁을 샀노? 그때 원목 산다 해놔놓고 깔끔하게 좋구만. 집이랑 어울리는 걸 사는 거지. 그렇지. 뭐 너무 싸구려 같이 내 감각을 너무 싸구려 같이 내 감각을 뭐라고? 너무 싸구려 같이 보인다고. 뭐라? 뭘 싸구려고? 이거 비싼 거다 아마. 너무 싸구려 같이 보인다고. 뭐라? 뭘 싸구려 향아 전도사다. 그 사라 그런 신발장은 뭐 안 사노? 내가 사겠나 그런 거를. 그 사라 그런 신발장은 뭐 안 사노? 내가 사겠나 그런 거. 근데 뭐 그림 그런 거 해놨노? 풍경 따위 식탁에 임. 그 사라 그런 신발장은 뭐 안 사노? 내가 사겠나 그런 거를.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와, 진짜. 진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어제.